안녕하세요. 수상전 1 촉촉수 수업이 되겠습니다. 총 문제는 24문제입니다. 103호로 둔 장면입니다. 흙의 다음 수는 어딜까요? 자, 103호로 이렇게 둔 장면에서 흙의 다음 수는 어딜까요? 자, 수상전 할 때는 한 수, 두 수, 지금 한로가 두개 있습니다. 이것도 한로가 두 개죠. 이런 경우는 바깥에서부터 수상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고요. 1번. 그럼 102, 2번 뜰 때, 3번 이렇게 두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1번 했을 때 102, 2번을 이렇게 두더라도 그건 3번 이렇게 두면 이제 수상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은 지금 장면에서는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모양도 이돌하고 이돌하고 수상전이 되겠습니다. 활로가 두 개죠. 이것도 활로가 두 개입니다. 자, 이런 경우 이곳을 잇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메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 단수를 두고요. 자, 102 이곳을 잡더라도 다시 단수를 치는 이것이 촉촉수가 되겠습니다. 이리올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반대로 1을 두더라도 102쪽을 두면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수상전을 이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디를 떠야 될까요? 활로가 하나, 두 개입니다. 이쪽도 활로가 두 개죠. 자, 이런 경우 수상전을 할 때는 바로 이곳을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 1로 단수 치면요. 자, 102, 2로 잡았습니다. 자, 그럼 다시 3으로 떠서 이길 수가 있겠죠. 지금 문제도 활로가 두 개이고요. 자, 이 장면에서 활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에서 메워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활로가 두 개밖에 없지만 단수를 치고요. 102 이어도 다시 단수를 쳐서 이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단수 쳐더라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전 할 때는 이쪽에서부터 메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이 정답입니다. 자, 샘으로 둔 장면입니다. 이 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돌을 잡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바로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 수상전에서 1이길 수 있습니다. 1번, 102번에 두더라도 다시 3번. 이것이 촉촉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네요. 샘으로 이렇게 막았습니다. 지금 활로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흙은 지금 장면에서 이렇게 단수 치면 이길 수 있겠죠. 단수 치면 102 이어도 다시 다운 쳐서 한수 빠른 수상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부터 메워가 이쪽에 사면 집니다. 이쪽에 사면 지고 바로 이쪽에서 수상전을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아, 세모 잡아서 활로가 지금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수상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 보시겠습니다. 이런 경우 수상전을 잘못하면 흙이 죽습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100 이렇게 이어서 자, 수상전에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100이 살아가 버리죠. 자, 그래서 수상전이 잘못됐죠. 자, 지금 이런 장면에서는 바로 이곳에부터 단수를 치면 되겠습니다. 단수 100이 이어도 다시 한번 단수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 100이 이어도 잡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촉촉수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곳입니다. 1번 102번 두더라도 다시 한번 단수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양에서도 활로가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돌을 잡아야 됩니다. 수상전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이곳부터 해야 될까요? 이곳부터 해야 될까요? 이곳부터 해야 될까요? 자, 지금 모양은 이렇게 단수를 치면 되겠죠. 단수 치면 102여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돌이 위험하죠? 그렇지만 여기 단수 치면 102여도 다시 단쳐서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활로가 두 개입니다. 그러면 이 돌을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어딜까요? 100이 만약에 살아버리면 이 돌이 죽으니까 여기서부터 단수를 치면 102여도 잡을 수 있겠죠? 지금은 어딜까요? 지금 활로가 두개 있습니다. 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돌을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단수 치면 102여도 다시 단수쳐서 잡을 수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정답입니다. 지금도 수상전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중년도를 찾아야 돼요. 이돌하고 수상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돌을 수상전해서 살아가면 되는데요. 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단수를 치면요. 자, 100은 살려가겠죠. 살려가더라도 다시 단수 한번 치면 100이 살아갈 수가 없죠. 이렇게 단수 치더라도 네, 여기 떠서 잡아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떠야 될까요? 자, 지금도 활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돌을 잡아야만 됩니다. 그죠? 어디에 떠야 됩니까? 그렇죠. 이곳에 단수를 치면 102 이어도 다시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은 어디가 정답이 될까요? 할로가 두 개입니다. 그죠? 자, 백의 할로. 이곳을 단수 치면 이 돌이 이어가더라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정답은 이곳이 되겠습니다. 자, 수상전할 때 수읽기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백이 잡으러 왔습니다. 할로는 두 개입니다. 결국 이 돌을 잡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떠야 될까요? 그렇죠. 이곳에 단수를 치면 백이 이을 수 있을까요? 네, 이어서 되돌이 오면 하죠. 한번 볼까요? 자, 단수를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백이 이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두더라도 벌써 되돌이 죽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단수를 이렇게 했을 때 백이 이렇게 패로 버티더라도 예, 이때는 단수 치면 패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지금 모양은 이곳에 단수를 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 백이 이어도 예,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단수 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야,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장면에서는 어떻게 떠야 될까요? 자, 다음 쳐서 이 돌을 이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바깥에서부터 단수를 치면 되는데요. 단수를 치면 이 돌을 잡힙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다시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 두시면 됩니다. 지금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단수치면 백이 이어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상전 할때 바로 이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장면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보통 잘못 두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단수를 쳐버리면 예, 백이 이어서 할로가 세 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잡더라도 뒤에서 단수치면 흑이 죽어버리는 모양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흑이 죽어버립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장면은 이곳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1번 뜨면 백이 이을 수 없죠. 이어도 다시 한 이곳에 뜨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정답입니다. 지금 모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모양에서도 이런 모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 돌을 이으면 내돌 죽죠. 바로 이럴 때 단수를 이곳에 치면 됩니다. 그럼 이으면 잡으면 되는데요. 가끔 이걸 잘못해서 이렇게 목에 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이렇게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백이 따면서 이 돌이 그냥 죽어버리죠. 큰일 납니다. 이럴 때는 그냥 단수 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백이 이으면 그때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양은 어디가 정답이 될까요? 자, 촉촉수 지금 모양은 바로 어디 이렇게 단추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단추해야 됩니까? 바로 이곳에 단추해야지 백이 이으면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정답은 이곳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모양 어떻게 됐습니까? 자, 지금 모양도 촉촉수인데요. 바로 이곳을 단수 치면 백이 이었을 때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곳이 되겠습니다. 자, 어딘가 정답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모양에서는 이곳에 단수를 치면 늦습니다. 그죠? 패로 버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이렇게 단수 쳐서 네, 이렇게 이어도 잡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뒤에 단추쳐도 잡을 수 있고요. 그죠? 근데 모르고 이쪽이 바깥에서부터 단추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단추치면 이어주면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바깥에서 메워오면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죠. 결국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패가 됩니다. 그럼 실패가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에서 단수를 치는 것이 맞습니다.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곳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이곳에 단수를 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럼 흑이 다 죽으니까. 이곳에 단수를 치면 백이 이어도 잡을 수 있죠? 자, 이렇게 단수 치면 이어도 잡을 수 있고, 이건 패가 아닙니다. 이렇게 잡으러 오더라도 이곳을 잡아서 이건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단수 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잡으러 왔어요. 할로가 두 개입니다. 그럼 바깥에서부터, 이곳에부터 단수를 치면 이었을 때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수상전일 촉촉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